축복하지. 저는 지금 미용실에 갑니다. 단발로 머리를 자른 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머리가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. 뿌리도 많이 자라가지고 까만 거 봐. 차가 많이 막혀요. 신호가 안 돼. 그럼 미용실에 가서 만나요. 그거 아시죠 여러분? 미용실 3대 못생김. 미용실 안경점 하나가 어딨더라? 프렌치가요. 뒤로 가기 늘지 마시고 끝까지 바르세요. 어떻게 머리 가세요? 촬영해도 됐죠? 나중에 머리 길면은 꼭 그라데이션을 하고 싶어. 투톤이나 짧은 머리에는 도저히 할 엄두가 안 나고. 짧은 머리 저는 이렇게 돼요. 이런 거 어때? 저희가 예뻐요. 탈색 몇 번 하신 거예요? 저 진짜 많이 했어요. 아, 8번? 8번이요? 꼬리 쪽만 한 3번? 아래는 8번 이렇게? 와. 머리가 남아있질 않을 것 같은데? 간신히 버티고 있죠. 달려있는 게 어디예요? 이거는 진짜 웃긴다. 많이 말랐어요. 목걸이 했어. 와, 예쁘다. 옷이 너무 예뻐. 그쵸, 핑크래요. 근데 남자아이거든요. 아, 남자아이에요? 네, 젠더리 씁니다. 제가 그냥 볼 거예요. 제가 재밌는 볼 건데 아마 연세 불편해서 그런 거 있어서. 어, 어떻게 이렇게 귀여워. 제대로 알려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. 다 끝났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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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저는 이제 염색을 다 마쳤고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생각보다 티가 안 나서 괜히 너무 소심하게 했나? 하고 좀 아쉽기는 한데 색이 빠지면은 더 잘 보인다니까 그때를 기다려 봐야겠죠. 이렇게 하다가 탈색도 해보고 여러가지 색깔 염색도 해보고 할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회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파 앉는 자세를 좀 편하게 한 사람님과 함께 하실 분 만나주세요. 다음 도전자 누구신가요? 나와주세요.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4명 늘어 누적 환자는 14,66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
국내 발생 사례는 서울 6명, 경기 7명, 부산 9명, 충남 1명 등 모두 23명입니다. 심판의 시간이 빨리 아니 봐봐. 이게 뭐야? 구형? 아니요, 전체 한 거예요. 응? 전체 하이라이트도 약간 줬어. 다음번에 진짜 탈색을 그냥 할까 봐. 난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으면 된 거야, 이 사람은. 근데 이 머리 색깔 자체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난 이 머리 색깔이 더 마음에 들어. 자세히 보면 볼수록 보이네. 보여요? 괜찮아? 언니 커피 마실래요? 커피는 괜찮아요. 잠 못 자요. 귀여운다. 그게 다 보여. 그게 더 이상해. 나와요? 아니 다 나온단 말이야. 가까이 와서 머리 좀 봐줘요. 아니 손불엔 없어도 불에는 있는 것 같아. 손은 없어. 너무 티가 많이 날 것 같다는 거야. 유튜브는 방송에. 아니. 유튜버는 그랬대. 아니 나 아나운서야. 나 유튜버 아니야. 언니 유튜버잖아. 나 나름 아나운서라고요. 언니가 너무 기대하게 했어. 맞아. 아니. 손불에 어디 갔어? 불에 있어, 불에. 한 경기에 두 번이나 공에 맞으면 어떨까요? 결국 이렇게 폭발하네요. 장충고가 광주 동성고를 꺾고 창단 후 처음으로 청룡기 고교야구 정상에 올랐습니다. 내가 하이라이트 한다 했잖아. 근데 그럼 너무 티가 날 것 같다는 거야. 근데 티 나려고 하는 거잖아. 근데 막상 하려니까 갑자기 또 소심해진 거야. 그냥 밝은 색 염색으로 한번 미리 뺀 다음에 위를 덮었다? 그랬더니 없어. 야, 모르겠어. 아니 자세히 봐봐. 자세히. 그래, 자세히 보면 여기 요런데 요런데 보이긴 한다. 좀 지나서 가서 저 좀 더 그냥 보이게 티는 할게요. 다시 말하면 되니까. 오히려 처음부터 세게 했다 마음에 안 들면 되게 더 후회하니까. 그래서 약간 지금 오히려 이 탈색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어. 다음 주에 다시 예약하기 좋거든. 진짜. 메이저리그에서는 담장을 두려워하지 않는 외야수들의 호수비가 유독 많이 나왔습니다.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원래 제가 기대했던 반응은 머리를 딱 하고 오면 영훈 씨 머리했네요. 영훈이 머리했네 하면서 수지 언니처럼 와 잘 어울린다 예쁘다 이런 거였는데 어떡하지? 정말 어떡하지? 네. 괜찮아. 괜찮아요. 이상과 현실은 다르죠. 네. 받아들이겠습니다. 그래도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, 여러분? 와, 괴롭히고 있어. 끝까지 집착하는 것 같아요. 모르겠다. 잘 보여? 응.